제33편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도다.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화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번 주 D6 주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으셨다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33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가운데 조금은 복잡해 보이고 힘든 상황을 만나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일들과 개인적인 일들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의심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며 나아가서 모든 상황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참 기쁨과 승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요청하는 부분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으로 의인들,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들, 정직한 자들은 어떤 조건에 맞추어진, 조건에 갖추어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의인들이고 정직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바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나오는데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노래하는 찬송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과 사건에서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과 어긋나는 세상의 요구를 인정하고 타협하면서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들의 의문을 품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과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절부터 9절의 내용, 19절의 내용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는 것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대한 찬양, 이렇게 네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이유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 견고히 섰다는 것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완성되었듯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하심에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신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들이 모든 세상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시편의 특징으로 대조되는 두 가지 부분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10절에 나라들의 계획, 민족들이라는 개념과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나라들의 계획과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전자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계획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것 뿐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좋은 것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1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영원한 작정과 섭리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해서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일시적인 계획과 달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또 우리들이 계획적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부터 매이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작정과 섭리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인도하고 계시고 인간들의 악한 행동들로 인해서 많은 일들도 일어나고 안타까운 일들도 많고 또 슬픈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선하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는 것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에 개입하셔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14절에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보고 계시는데 그것은 15절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또한 지으신 분은 우리 각 개인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굽어 살피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시고 살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또한 살피신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힘에 대하여 찬양하는 내용이 16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군대와 군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에 사망과 굶주린다는 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재앙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적인 방법이나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셔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림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으시고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의 기도로 다윗은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를 바라며 즉 사모한다, 기다린다, 기대한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즐거울 텐데 그것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으로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분명 안 좋은 일은 일어나고 공격받는 일도 일어나고 힘든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즉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악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 힘든 일, 재앙과 같은 일을 만나고 공격을 당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을 살피시고 우리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마음이 항상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역사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의문을 품기보다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살피시고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즐거움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진대 그것을 잊고 지내온 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역사와 각 개인의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로 인도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에 해결받고 공급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